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에덴의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다운 성령의 충만함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드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고소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네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머무시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에 있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붙잡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걸어온 세월을 돌아볼 때 반드시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붙잡아야 될 영적인 사실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기도하시면서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렘넌트 일곱 명들은 그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오늘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 이사야 그 바울 수많은 사람들은 언약의 흐름을 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면서 여러분을 예수 믿고 난 후에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시대적인 이 시대를 살리는 흐름 속에 여러분을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는 언약의 흐름, 전도운동의 언약의 흐름, 구원의 언약의 흐름, 치유의 언약의 흐름, 다른 민족을 살리는 언약의 흐름에 여러분이 주역으로 서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현장 속에서 우리가 비록 쇠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계십니까? 여러분 경제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 하시는 일 속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만 보이고 발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다면은 더더욱 여러분께서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전달하시는 이 일은 절대로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전달하고 그 다음 이 언약의 흐름이 멈추는 날은 예수님 다시 오신 날입니다. 그 날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처럼 이 귀한 인생을 예수 믿게 만드셨을 때 이 언약의 흐름이 멈추는 그곳으로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언약의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계속 누리하기 위해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복음의 각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뿌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체질이 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율법의 체질이 아니고 무엇이 정당하다는 체질이 아니고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기도로 영적 서밋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흐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영적 썸이 되고 기능 썸이 되고 문화 썸이 되도록 그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미 늦으셨습니까? 그 언약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을 만난 사람에게 여러분 전도하는 여러분의 전도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집중해야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바꾸시는 그 언약의 흐름을 보게 됩니다. 이 현장의 언약의 흐름을 여러분이 정말 맛을 보게 됩니다. 이걸 누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여러분 통해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축복을 정말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 하루도 우리는 헛사는 것일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정말 누려야겠습니다. 렘넌트가 아침과 밤에 이 축복을 누리면서 24, 25 영원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과 저녁에 이 축복을 누리면서 24, 25 영혼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응답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이번에 그 본부에서 하는 집중 합숙 훈련을 우리 교회 분들에게 그냥 공짜로 보게 하는 부분에서 우려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네, 그 부분이 분명히 썩 좋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혹시 우리 집중합숙훈련 통해서 늦게라도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신 분들은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명, 오늘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생을 바꾸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흐름을 계속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위험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달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대부분 우리는 우리 현장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법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삶의 틀에 묶여 있습니다. 이 미국 땅에 와서 살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하다 만들었던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흐름으로 부르셨는데 그 언약의 흐름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가 겨우겨우 여기서 버티고 살았던 그 버팀 통해서 세상의 흐름을 버텼기 때문에 언약의 흐름도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말씀의 진짜 이 앞에 있는 이 흐름의 맛이 얼마나 멋있고 맛있는지 그리고 이것 통해서 우리에게 세임을 주고 나래금 새롭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 재앙을 거슬러 가는 참다운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맛을 조금이라도 맛을 보라고 사실은 이 맛을 일부러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짜 축복 받으신 분들은 이 맛을 보신 분들은 훈련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일부러 돈을 내면서 훈련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시간과 나의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의 전생을 드린다는 의미로 여기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드리면서 오늘 언약 앞에 섭니다. 나에게 최고의 언약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로 그래서 사실은 돈 내고 이렇게 헌금하고 훈련 받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 맛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이 맛을 모든 교우들이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일부러 공짜로 주셨습니다. 제자들하고 일부러 공짜로 막 먹이시면서 예수님께서 전도운동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거 통해 가지고 나중에 제자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생명 걸고 복음 전하도록 모든 걸 다 드리면서 복음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시간표가 그 시간표라고 저는 확신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정말 오직 예수 이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맛보는 시간표입니다. 거기서 옛날 법 갖다 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 법은 옛날 법입니다. 그 옛날 법이 아니라 진짜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아,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합니까? 이 교회는 이 교회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바로 당신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앞에서 생명을 걸고 이 말씀 앞에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언약의 흐름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꼬갑니다. 제 인생을 정말 바꾸셨던 이 말씀입니다. 정말 이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각과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언약 속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그 흐름을 보십시오. 그런데 왜 다시 옛날 걸 가지고 다시 언약 흐름 속에 안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이쪽 법 속에 들어가야겠습니다. 간단하게 사무엘이 정말 들어갔던 언약의 흐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 잉태하지 못하는 축복들, 축복이 아니지, 잉태하지 못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잉태하지 못하는 과거의 틀 속에서 고통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수십 년 됐습니다. 아니, 수년일지 모르겠습니다만요. 그 가운데서요, 정말 참다운 언약의 답을 알고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실인, 블레셋을 이길 나실인, 참다운 언약의 전을 가지고 언약 전 안에서 언약을 붙잡을 나실인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엘은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이 태어난 것 자체가 언약을 붙잡은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인생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의 인생의 모델이었습니다. 인생의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언약 곁에서 언약궤 곁에서 누워 잤습니다. 왜냐?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들었습니다. 왜? 언약 흐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마치 교회에서 자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교회가 아닌 여러분의 직장 현장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께서 사무엘처럼 들으십니다.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언약의 흐름 따라가면 여러분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먼저 영적 서밋이 됩니다.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이 그것 통해 가지고 실제로 언약의 흐름 통해서 다가오는 현장을 바꾸는
진정한 언약의 성취를 맛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에서 빼앗긴 언약궤를 되찾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왜?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돈이 많았습니까? 사무엘이 훌륭한 정치가 있습니까? 정치가 집안이었습니까? 좋은 만남이 있었습니까? 에듀케이션이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것이 진정한 답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 엘리 제사장의 그 자녀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통해서 내려왔던 그 자녀들은 좋은 교육 받고, 좋은 돈 받고, 좋은 환경도 있고, 좋은 시스템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바꾼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흐름을 탔는 이 사무엘이 어디선가 나타난 완전히 렘넌트 같은 진짜 어디서 그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소홀시대였던 소외되었던 이 한 제사장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여호와의 뜻대로 다니면서 언약을 세우는 언약 따라 나오는 왕을 세웠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고요. 나중에 사울 왕이 다시 그 언약을 배반했지만요. 그 이후에 언약을 죽어도 따라가는 언약 흐름 속에 있는 다윗 왕을 세웠습니다. 이 사무엘이 온 백성의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 언약 흐름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되는 맛을 보았습니다. 기도로 영적 섬이, 기능 섬이, 문화 섬이 맛을 보았습니다. 21가지 축복을 계속 아침과 밤에 누리면서 24시, 25시 영혼 속에 있는 이 언약의 답을 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누렸습니다. 흑암의 세력을 꺾는 답을 누렸습니다. 모든 거짓과 귀신의 세력들을 꺾는 답을 누렸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가 거짓말하는 이 흑암의 세력 현장 속에서 진정한 언약의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 축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리는 다른 세계, 다른 힘, 다른 여러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옛날에 있는 여러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고 자꾸 할 것입니다.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꺾는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응답이 언제 오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올 수 있는 언약을 지금도 여러분에게 주시고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그 축복을 받으시는 기도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이렇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참된 모델을 발견하게 하소서.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모델을 발견하게 하소서. 그리고 영적 서밋으로 서서 전세계 237 나라를 살리는 나의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이 뉴욕과 뉴저지 있는 나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오늘 응답하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참된 영적 서밋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영적 흐름 속에 있는 이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의 나의 인생을 바꾸도록 하나님께 준비하신 참된 나, 참된 힘, 참된 나 자신을, 참된 인생을 발견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언약을 붙잡는 새로운 오늘 하루가 되도록 나를, 다른 나를 발견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걸 가로막는 모든 허감의 세를 꺾으시고 천사를 파송하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언약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강희영 집사님이 오늘도 새로운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며 모든 렘넌트들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오늘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